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지난 토요일에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있었던 이완배 기자의 새 책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 북콘서트 실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관장 아프니까 팩트단은 쉽니다. 김용민. 오늘은 이충진의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오사카 총영사 인사권을 요구한 드루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TV조선의 이상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파렴치한 매국 폭도 무리들이 GMO로 만든 콩을 인민들의 밥상 위에 오르게 만드는 폐역 행위를 처단하시고자 김용민닷컴에 라라스팜 황토가마의 구운 두부를 팔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정의의 불벼락을 내리기로 결단하시었다.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영양가를 높이고 좀 더 단단하며 쫀쫀한 식감을 자랑하는 저칼로리 라라스팜 황토가마의 구운 두부를 무차별 폭격함으로써 잔악한 반동들이 다시는 경애하는 김용민 동지의 식탁을 교란하려는 헛된 망상을 분멸하실 것이다. 두부 국산콩의 고소한 맛을 진하게 압축한 라라스팜 황토가마의 구운 두부는 위대한 김용민 동지의 령도 아래 황토가마의 구운 두부, 황토가마의 구운 저염두부, 황토가마의 구운 매콤한 두부, 황토가마의 구운 고소한 두부로 다시 분화시켜 조선인민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혁명적 타격무기로서 그 위용을 만방에 과시할 것이다. 압도적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16일 월요일입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죠.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추모 문집이 있었듯 그 주간 금요일에 아이들은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에어포켓에 대한 신랏 같은 희망도 있었지만 그마저 수포로 돌아간 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귀가하지 못했고 하나 둘씩 주검이 돼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월호 가족들 이야기로는 골든타임은 물론 침몰한 수요일로부터 나흘이 지난 토요일이 될 때까지 마땅히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는 전혀 구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구조를 못했을까요? 호수처럼 잔잔했으니 파도 탓은 안 하더군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정부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나서야 진실의 문 앞에 다다른 세월호 참사. 그 비밀이 반드시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팽목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곳곳에서 오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이 싸늘한 밤 공기에도 불구하고 모포 하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바라보며 밤새 오열의 소리를 그치지 못했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현장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긴박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군과 해경은 조명탄과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해경특공대와 잠수부 등을 침몰선 내부로 투입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선체 내부 수색에 필요한 중앙산소 공급장치 등을 갖춘 청해진함과 평택함이 사고 지점에 도착해 구조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 에 따라 저체온증이나 산소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상에 등장하는 시발년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현지 리포트를 하던 KBS 목포방송국 여성 PD 한 사람이라기보다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보험금 계산이나 하고 유족이 갑질한다고 비아냥대고 교통사고라느니 진상조사기구가 세금 도둑이라느니 하는 막말을 논평없이 중계하던 언론인의 외피를 두른 짐승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정상으로 돌아와 이제는 누구나 세월호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시절 쓰레기 짓을 하고도 반성 안 하고 여전히 그 직을 지키려는 자. 대표적으로 YTN 기획조정실장 류재웅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 더 뜯어내려고 집회하는 거다라고 말했다는 게 당시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던 YTN 15기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YTN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속히 인양해야 하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아침에 노래 듣고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GMO 콩은 잊으셔도 됩니다. 라라스펌 황토가마에 구운 두부는 그런 두부가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영양가를 높이고 좀 더 단단하며 쫀쫀한 식감을 자랑하는 저칼로리 두부, 바로 라라스펌 황토가마에 구운 두부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토요일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녹음된 이완배 기자 부산 북콘서트 실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의 속살은 부산 중구 대청로에 있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영상홀로 와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 210석 정도가 이제 정원인데 한 300명 넘게 들어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흡족합니다. 아, 책을 많이 팔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아직 사인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떡하지? 이거 집에 못 가겠네.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곳에 들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벌 3세. 3세인가요? 4세인가요? 3세입니다. 3세. 네. 조현민의 갑질 쇼크. 예전 같으면 말이죠. 눈 감아주고 없던 일로 만들던, 네, 거대 언론의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매의 눈을 가진 팟캐스터와 이 팟캐스터와 연대하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합이 경제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을 완성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경제의 속살 주인공 이완배 기자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말일인가요? 그때 이제 서울 벙커원에서 행사를 냈는데 그때 분위기도 거의 서울시장 출정식 분위기였고요. 부산 시장 어떨까요? 부산 시장. 전혀 아닙니다. 네. 예, 예. 그래요. 아, 예전에 2012년 서울 노원 갑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갑자기 과거가 또 떠올랐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네. 부산하고 인연이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광안리 근처에서 잠깐 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직전 한 달 전에 서울로 이사를 가서, 예. 예, 처음에 서울의 놀이터에서 서울 어린이들과, 예. 제 사촌형과, 예. 같이 나가서 놀면서, 예. 별로 같이 안 놀고 싶어서 너는 안 배워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예, 안 배워준다라는 말이 그쪽에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어서. 예. 아, 그래요. 아, 요즘도 쓰는 말이죠. 안 끼워준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넌 안 배워준다 이랬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더라고요, 거기서. 예. 아니, 대구도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외갓댁이 대구고 친갓댁이 부산이어서, 예.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대구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래요. 그 TK, PK의, 네. 적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정말로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나는 선동되지 않고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데모 따위는 하지 않으며 정말 성실한 청년으로 크겠다고 어렸을 때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네.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를 잘 안 나가거든요. 예, 예. 안 나가는 이유가 그분들이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못 알아볼까 봐 안 나가는 겁니다. 아. 그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이 너무 많아서 반에서도 운동시합 같은 거라면 실력이 있어서 저를 끼워주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해가지고 억지 쓸 때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꼭 뭐 야구팀 이런 데 끼었었고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는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왕따였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재수없는 스타일 있잖아요. 말만 많고, 네. 자기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제 성격이 지금처럼 완전히 폐쇄적으로 되고 많이 바뀌었죠. 대학 들어가서요. 아, 그래요. 자,
어떻게 이완배라는 사람이 형성이 됐는지 오늘의 이완배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도 아마 이따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며칠 동안 조현민이라는 네. 이름이 검색어 순위 네. 상위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럴까요? 근데 사실 이런 종류의 갑질들이 너무 연이어서 벌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완전히 촛불집회, 촛불혁명이 아, 되기 전과 예. 뒤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욱이나 이런 사람들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해욱이 누군지 아시죠? 욱해, 예, 욱해. 대림산업 부회장 욱해 선생. 근데 그때 욱해 선생은 제가 방송에서도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저희 브리핑 청취자분들은 그 자식이 뭐 하는 놈인지 이제 대충 다 아실 텐데 사회적으로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예. 그런데 조연아 동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현민 씨는 촛불집회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로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애들한테 더 이상 경영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네. 조심해야 될 때, 낄 때, 빠질 때를 모릅니다. 아, 몰라요? 예,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휴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튀었다는 거죠. 미국으로 갔을까요? 어딘진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상식이 부족한 애들이 경영을 하고 있으니 지금 국내 여론이 어떤지 전혀 감지도 못하고 있을 거고 보고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보고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환장하는 거죠. 예전에 조연아가 그 사고를 치고 대한항공이 사과문 개판으로 내고 그런 과정을 하면 자기들끼리는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현민 그 사태 터졌을 때 홍보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조현민은 별 잘못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그게 걔네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보고를 하면 깨지니까 그렇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특히 그 조씨 일가는 정말 가정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코리아 에어라인의 이름을 덜고 세계를 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국제망신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대한항공 이름을 바꿔야 한다. 네. 이게 저 조현민, 조원태인가요? 네. 그리고 저기 조연아, 네. 이 삼남매. 아주 막난이들 아닙니까? 네.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집안에 형제나 자매, 남매 중에 막난이가 하나 있으면은 또 반드시 천사 같은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러한데, 셋 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다 못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대한항공 후계를 만든다는 거는 아버지, 조씨 아버지 외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항공사 이름은 대한항공은 너무 과분하다. 조가항공. 조가항공. 예. 그냥 어느 하나에 액센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조가항공. 담백하게 조가항공이라고 해야지, 어? 뭐, 조나 가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예. 진에어는 조에어, 뭐 이런 걸로. 아,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요. 저는 그 페북 포스팅을 봤는데 예. 이걸 제 액센트를 앞에 둬도 이상하고 뒤에 둬도 이상하잖아요. 이 조가항공은. 예. 그래서 저 아이가 참 이 집안은 큰일이다. 아, 이게 후계 때에 가면은 다음 대에 가면은 이 회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저건 사실 그 조연아 사건 이후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조현민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정말 악질이에요. 지금 언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지도 그에 못지않게 쓰레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것이 아 언니처럼 하면 큰일 난다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각심이 없는 거죠. 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신경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권력이 뇌에 손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권력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뇌에 손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박근혜도 그런 경우인가요? 그렇죠. 특히 그게 2세들부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 2세들부터. 예. 1세들만 해도 권력이 없을 때부터 권력을 잡는 과정이 있어서 예. 적어도 뇌가 손상이 안 된 과정을 한 번은 거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세들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뇌의 손상 과정을 거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40, 50 먹으신 분께 야단 안 맞을 거면은 나이를 그렇게 먹지 말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나이를 어디로 먹었어?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뇌의 손상이 아니고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아이고야. 네. 이해욱 씨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가 위험할 텐데 자기보다도 훨씬 더 연장자일 수도 있는 운전기사분이 사이드미러, 백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운전하는데 속도도 굉장히 스피드광이어서 150씩 이렇게 밟고 다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백미러, 사이드미러 접은 상태에서 뒤에서 운전기사 뒤통수를 갈긴다는 거예요. 이게 운전 잘못되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자기도요. 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니는데요. 이걸 뇌 손상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해욱은 과연 반성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아, 그럼 재수없이 걸렸고 재수없이 언론에 회자돼가지고 조현민 씨가 대표적인 예죠. 그 언니가 그 사고를 치고 깜빵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걸 한다는 건 뭐 절대로 네. 반성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뇌면은 이까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재벌 총수들 중에 유일하게 감옥을 두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재벌 회장이 감옥 가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어지간하면 안 가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인데 전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어지간하면 안 가는 거고 갔다 와도 짧게 가는 건데 최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실제로 감옥을 갔다 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조금 짧게 갔다 왔고요. 7개월 만에요. 두 번째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왜 갔다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점쟁이한테 홀려서 갔다 왔습니다. 아, 네. 되게 황당하죠. 그 최태원 씨가 재작년에 광복절 특사로 나올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왼손에 꼭 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코스프레를 할까요? 물론 저는 그 저도 과거에 기독교 신자였고 김용민 PD님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자분들이 있으시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주일학교 교사 하셨어요. 네. 주일학교 교사. 절대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람이 나올 때 성경책을 꼭 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일종의 연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갔던 이유가 점장이한테 홀려서 감옥에 간 거였었거든요. 여의도의 유명한 점장이가 최태원 회장을 만날 때 하얀 봉투를 하나 딱 쥐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 뒤 열어보세요 했는데 이틀 뒤 종합주가 지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눈알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김원홍이라는 이 점장이한테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현금, 부동산, 담보, 대출 모든 걸 갖다 바치고 동생 최지원 부회장 돈까지 다 갖다 바치고요. 개인 재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 돈도 갖다 줬습니까? 그러니까 요까지 자기 돈을 다 갖다 바치면 이 김원홍 씨가 점을 쳐서 이걸 불려가지고 자기가 이재용처럼 큰 거부가 되리라고 믿었겠죠. 근데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돈에 손을 댑니다. 근데 사람이 눈이 한번 돌아가면 이 사람이 주가를 못 맞춘다는 걸 알면 멈춰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회사 돈을 500억 가까이 횡령을 해서 또 이 점장이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또 말아먹습니다. 이렇게 잡혀가니까 역사상 진짜 희대의 개그인 겁니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도 좀 비자금도 형성하고 정경 유착도 하고 이래야죠. 예. 점쟁이한테 홀려서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이걸 꼭 쥐고 나옵니다.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요. 코스프레가 이렇게, 예, 코스프레가 예, 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 더 웃겼었던 건 이분이 나오셔서 성경책을 꼭 끼고 나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출소하신 뒤에 한 일이 이혼 추진이었습니다. 이혼 추진? 네. 근데 이혼 추진도 저는 뭐 그분이 이혼을 추진하건 말건 개인적으로 상관없는데 좀 웃기기는 하죠. 성경책 끼고 출소하신 분 치고는요. 김용민 PD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에 구계명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그 불륜을 저지를 때 최태원 회장도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 내연녀도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한 거죠. 그거는 아마 이제 구약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구약 옛 약속. 네. 옛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잊어도 된다. 네. 아, 이런 신약만 따르는. 네. 신약만 그런데. 따르는 종교를 믿고 계시군요. 네, 최태원 회장이. 초유의 그리스도교. 아, 이건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빵 터지진 않는군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권력이 뇌 손상을 줬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분권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그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벌들은 아버지 어머니 그 DNA가 만나가지고 그 이유만으로 지금 회사를 이어받고.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재벌들이 계속 그 새와 불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런 재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들고 그래서 재벌이라는 그런 말이 한국말 재벌이 영어 사전에 뭐 등재됐다고 옥스퍼드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가 돼 있죠. 이거 한국적 재벌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 대를 이어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연언이 박정희 정권의 책임이 거의 99%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경제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제의 민주주의를 접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시스템의 민주주의하고는 완벽하게 대립됩니다.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죠. 예. 천부 인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태어난 저나 이재용이나 동등한 한 표의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 자본주의에서는요. 불가능한 얘기죠. 일단 주주총회에서는 1인 1표가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표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원 1표라고 부릅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 동등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 이 시스템의 민주주의를 접목시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경제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 재벌들 대변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재용하고 너희들 같은 개돼지가 투표를 할 때 똑같은 한 표여야 되느냐. 아. 그거 걔네들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나온 실수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사람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이제 자이바치의 영향을 받아서 재벌이라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이게 정치 시스템에서 아예 제어가 안 되면 거의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미 군정에 의해서 다행히 제어가 됐고요.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민주주의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재벌 시스템처럼 이렇게 2대 3세로 승리되는 이런 시스템은 막을 수가 있었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인 정종섭이라고 네. 이 양반이 서울대 법대 헌법 전공자인데 네. 수업 시간에 뭐 나중엔 농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은 아 말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표를 열 개를 줘야지. 그러니까요. 이거 진심입니다. 이 사람. 진심이에요. 이게. 예,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예컨대 세금을 많이 낸 X만큼 어? 그만큼 표가 부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라니까요. 불평등은 당연하고 이건 하나의 질서체계다. 라고 여기는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수십억 명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느냐는 억울함이 있죠. 그래서 이 제어는 정치적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달 같은 민주주의의 거장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적 소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 힘의 불균형이 도저히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적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나 사회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하면 즉각 제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현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즉각 제한을 해야 됩니다. 아. 조현민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던 그걸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건 그게 사회에 이렇게 해악을 끼치면은 즉각 제약을 해야 되죠. 어떻게 제약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방법으로는 없죠. 지금 방법으로는 없는데 뭔가 법체계나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제약하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로버트 달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어떤 나라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책임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이유냐면 정치적인 시스템이라도 민주주의면 기업 시스템에서 이렇게 대놓고 3세, 2세 승계를 못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일본도 어쨌든 정치적인 시스템이 미 군정 이후에 독재 감수 수십 년간 이어져 왔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세습은 가로막힙니다. 그런데 박정희하고 정주영을 상상해 보십시오. 박정희는 자기가 종신집권하려고 했고요. 예. 그러면 정주영 네가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걸 막을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 시스템의 세습을 막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의 딸도 대통령이 되고 정주영의 아들이었던 정몽구도 지금 현대차 회장이 되고 이게 재벌과 정치권의 암묵적인 합의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답해주셨던 분의 대답 정경유착이 지금 3세, 4세 재벌 승계의 저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책임이 박정희한테 굉장히 많이 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이 박정희를 숭앙하는 자들이 있으니 아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기풍 4.19로 나라를 민중이 뒤엎었는데 아니 거대한 독재국가로 바꿔버렸어요. 국민들은 지역감정의 노예가 되고 지역감정의 뿌리도 사실 박정희예요. 정경유착의 뿌리도 박정희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박정희가 뿌리고 부동산 투기도 박정희가 뿌리고 분단고착화도 박정희가 뿌리고 아니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질문을 가끔가다 던질 때가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게 한국에 언제 도입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식 세대니까 객관식을 잘 찍는 요령이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문제가 나오면 답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면 일단 3번일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우리나라에 뭐 안 좋은 게 도입이 됐을 때 언제 도입됐을까요? 라는 질문에 잘 모르시면 무조건 박정희 있다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네. 그 박근혜를 뽑았던 것도 박정희 시대 망령의 젖은 분들이 네. 그 영험한 분의 딸이니 뭐 그렇죠? 그분에게도 뭔가 큰 뭔가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신묘막측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근대화라는 신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예. 네. 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사가 이렇게 쭉 일직선 방향으로 진보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리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선형처럼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진보하기도 합니다. 예.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 가슴에 회한 같은 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딛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믿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박근혜의 정부의 시간을 끝내면서 우리 머릿속에 근대화의 신화가 박정희의 공이다라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거죠. 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 강연을 드릴 때요. 특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월급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 노동자분들 앞에 소득 수준이 높은 네, 좀 네. 있는 분들께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강연을 하면 가끔 던질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비치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의 118년의 역사는 진짜 뒤를 돌아보면 즐비한 시체의 산을 넘고 지금 오늘날까지 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 대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예. 우리가 그 죽은 분들의 부끄럽지 않게 지금까지의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되는 시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정말 그 저는 박정희, 박근혜 이 두 부녀의 집권 시기에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몫을 그건 이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말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우리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은 바로 4월 16일입니다. 네, 네. 바로 세월호 참사 4주기인데 300분이 넘는 분들 이분들의 목숨도 네. 그런 목숨인 거였어요. 네,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지만은 벌어진 이후의 상황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에서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폐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목들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심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굶어도, 사람이 고통스러워도 슬퍼할 줄 모르는 공감 능력의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집권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영 같은 경우는 1972년에 26만 동급 유조선 두 척을 만들면서 나중에 걔네들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장 현장에서 59명의 노동자가 죽었거든요. 2년 만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현대 경영진과 정주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죠? 노동자들의 정신력이 약해서 죽었지.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그 큰 배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딸들이 그렇게 주장이 되면 일단 시작은 슬픔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수습해야 되느냐만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수십 년 동안 집권을 해왔던 겁니다. 너무 아픈 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슬픔을 공유하고 있겠지라고 다들 믿고 그들에게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을 찍었을 때는 노무현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이해와 철학 그게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명박을 찍었을 텐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전무해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전무하고 그런 가운데 경제성장만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5년 동안 유감없이 경험해보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놓고 또 박근혜를 찍었다. 저는 그래서 음모론자라고 비난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수가 박근혜를 찍었을 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슬퍼질 것 같아. 너무 슬퍼질 것 같아. 그래도 박근혜를 찍었다면은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아니, 다 먹어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딱 보고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지적으로 박근혜에게 다수표를 주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촛불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저자들은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구나. 종자라는 표현이 불편하십니까? DNA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DNA가 다르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게 바로 촛불혁명 아닙니까? 아, 조금 더 하실 줄 알고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촛불혁명 이후에 너무 좋았었던 건 한국 사회의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복원됐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그다음부터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부산에서도 다 그러셨죠. 그 촛불 집회할 때 보면 서면에 네, 다 나오셨죠. 네. 나오시면서 촛불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손난로 나와서 막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마스크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같이 나와서 싸우시는 분들이 추울까 봐 방석이 불편할까 봐. 그러니까 연대와 공감의 정신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저는 현저하게 복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촛불혁명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뵐 때하고 그 뒤를 만나뵐 때하고 표정, 리액션,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한국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정말로 처음으로요. 눈부시게 공동체 문화를 복원할 중요한 계기를 저는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촛불혁명 이후에 진보 쪽에 있는 경제 섹터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견이 조금 나뉘어요. 충분치 않다, 지금 이 모습이. 뭔가 좀 덜 진보적이다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흔히 지식인들이 지금의 이런 민주시민들의 네. 적지 않은 수가 이른바 특정 정치인의 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고 그 근거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성주, 사드 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이쪽에 대해서 해도 된다. 기지를 이제 새로
만들고 거기 미군의 지시 장비들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표변했다. 입장이 달라졌다. 야당일 때는 반대했다가 여당 되니까 찬동한다. 이거 봐서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갖고 그렇게 시국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수단으로서 그냥 그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왔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 지식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게 빠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오래 촛불을 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바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어떤 정치인에 대한 그 호불호, 팬심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드러나는 현상 아래 민주주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식인들 중에 그렇지 않다. 우리 민주시민들, 촛불을 했던 시민들 대다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어떤 정치인에게 위탁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입당한다고 그러면 네.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인다든지 그런 시민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민주주의적인 위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주의적인 위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있고 그 정치인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치인에게 나의 꿈을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탁하는 팬심은 매우 훌륭한 대의민주주의죠. 저는 압도적인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망들을 하지만 저는 제 전망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람마다 지금 현상을 볼 때 충분히 만족한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놓고 보면은요. 저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자본주의가 들어온 지 118년 동안 역사에서 앞으로의 10년이 저는 가장 찬란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예. 앞으로 10년이 가장 눈부시게 우리가 복지국가로 달려갈 거고요. 촛불혁명이라는 건 네, 이 동력은 어떻게 말아먹어도 이건 절대로 10년 이내에 사그라질 수 있는 동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잘 소화가 되고 있고 해서 저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멋진 복지국가에서 저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 세상에 첫 번째 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아, 또 이 지식인들은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또 몽상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인들도 이제 사실은 좀 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비록 뭐 만족할 만큼 그 꿈을 이루진 못하더라도 우리 목표점이 있게 달려가야지 그 지식인들은 이 현상 속에서 내가 옳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식인에게 좀 맺힌 한이 많습니다. 예. 요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이게 나는 꿈수다 할 때 말이죠. 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들을 바로 이렇게 매도했을 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 시민들이 우리를 스타로 여기고 뭐 그렇게 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MB하고 잘 싸우니까 그래 잘한다.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고 또 연대하시는 분들인데 아 이게 무슨 뭐 김용민이에요 무슨 뭐 저 빠돌이들 빠순이들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촛불 때는 또 같이 한 편이었다가 촛불이 끝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다시 또 이 사회 지도층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지식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아이고 참 이 사람들은 멀었다. 이 촛불 시민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었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맺힌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도 민주주의적인 위탁인 거죠. 수십 년 동안 한국 언론이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을 때 팟캐스트라는 스피커를 잡고 가장 시민들의 뜻에 가까운 언론을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는 위탁의 팬덤인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엉엉 용민이 형 나를 가져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조건 용민이 형이 까라는 대로 깔게요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팬덤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뭐 무작정 이런 말은 조금 무책임해 보이고요.
김용민 PD님이 이상해지시면 이 팬덤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늘 긴장감 있는 팬덤인 거죠. 민주주의적인 언론을 만들어달라는 팬분들의 위탁이시고 그럼요. 그것 때문에 김용민 PD님께서 늘 고민하시고 고뇌하시고 좋은 언론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합시다. 아이 빠돌이들. 하루에 두 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 친구 들고 가야지. 술 친구면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 친구미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 친구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시대가 지금 낡은 시대에 젖어있던 자들이 여전히 힘과 돈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대표적으로 재벌 아닙니까? 자, 지금 뭐 재벌 개혁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그리고 또 조현민의 갑질. 적어도 이재용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은 나는 저 조현민 씨가 물컵을 던질 마음조차 안 생길 것 같은데 아 이거 던졌다가 봉변당하고 언니처럼 그렇게 뭐 감옥 가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그냥 매장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쯤은 할 것도 같은데 뇌에 손상을 크게 입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조현민만의 현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모든 사람들의 현상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인간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있겠지만 대략 이게 밝혀진 바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조현민 정도 되면 굉장히 악질인 건 분명합니다. 네. 뇌 손상이 좀 심각한 사람들인 거죠. 예. 그 아버지 조양호 회장 이 세 남매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람도 역시 지금 개념이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세 개념이 있으면 네. 그 딸이 그 사고를 치고 땅콩을 던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4년 만에 호텔 사장으로 복귀시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4년 후에 성화봉송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아버지부터 이미 뇌손상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4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조현아라는 이름이 온 국민의 스타인데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딴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그냥 사장으로 복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긴 게요. 네.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가 굉장히 강한데 조종사 노조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종사 노조들은 돈도 많이 벌면서 왜 사업하느냐. 예, 고액연봉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조양호 회장 같은 사람은 같이 일하는 조종사들을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하질 않아요. 아... 그냥 대놓고 그 사람들 얘기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런 겁니까? 노조가 세면은 노조의 강도만큼
CEO도 악질이다. 당연하죠. 그 노조라는 게 예. CEO가 저지른, 오너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성이 됐을 거니까. 아. 그러니까 그쪽이 악질이면 악질일수록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허. 조양호 회장은 예전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자동차나 중공업 노조가 센 것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센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주영이 식칼 들고 거기 뛰어들어서 사람 찌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다 보니 예. 노조가 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네. 아. 그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페이스북인가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항공사 노조가 파업을 하기 직전이었나 파업을 할 때였나 했는데 니네들이 하는 일이 어렵다는 소리는 개소리다. 사실 이거 존댓말로 썼습니다. 웃기는 예.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적습니다. 기장이라는 사람들이 고냐 노고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기계가 운전해 주는데 니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힘들다고 징징거리십니까? 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직접 채용을 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기장들을 고냐 노고냐 판단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 항공사 운전이 안전이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너야말로 부하 직원들이 프리젠테이션 한 거 가지고 고냐 노고냐만 하는 주제이 씨. 너야말로 제일 하는 일 없는 새끼가 무슨 헛소리라고 앉아서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 이외에 모든 판단을 하는 직책의 판단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장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수백 명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기계가 다 운전해 주는데 니네들 월급 왜 이렇게 많이 받고 자빠져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노동자분들께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 하여튼 대대손손 오랫동안 이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그 사내 게시판은 계속 그런 얘기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노예냐. 유명한 일가들입니다, 거기는요. 아, 궁금한 게 말이죠. 한진 쪽에서 사고가 나면은 전 조선일보, TV조선을 보거든요. 왜냐? 여긴 또 쉴드를 쳐줘요. 보니까 대한항공이 TV조선의 주요 주주일 겁니다. 아, TV조선의 주주인가요?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의 어떤 뭐 지분관계로 얽혀있을 거예요, 그 집안이. 그래서 조현민 건도 조현민 바닥에 엎질러진 불. 뭐 타이틀이 이래요. 그리고 조현민이 사과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된 걸로 딱 보도를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쉴드 쳐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은 조가 항공인가요 거기도? 그럼 반갑니다. 반가. 아, 반가일보가 조가 항공을 이렇게 쉴드를 쳐줬어요. 예. 아 끼리끼리 노는구나 이것들.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아, 그래요. 이 신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한국재벌체제를 떠받드는, 이 떠받들다 못해서 아유, 충성문자까지 보내는. 아, 참, 이런 양아치들이 한국사회에 돈과 힘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점. 촛불혁명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로 재벌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네. 한참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싸워야 될 길이 되게 멀고 험합니다, 저희가요. 이 재벌 체제 지금 거의 정신 이상자나 다름없는 자들이 회장으로 있거나 또 혹은 차기 리더십이 될 이런 상황에서 재벌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꿈꾸는 재벌 개혁이라는 건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자이바츠라고 불렸던 일본의 3대 재벌들이 있습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런 애들인데 아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범 예, 기업들. 예,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출범이 메이지 유신 때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문어발식 확장이 심했었고 일본 놈들이 우리보다 뭐가 낫겠습니까? 워낙 거기 재벌들도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이걸 미 군정이 몇 개월 만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뉴딜러들이라고 불렸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실각한 다음에 다 일본 군정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운도 좋죠. 그래서 이 뉴딜러들이 몇 개월 만에 그냥 미 군정이라는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재벌들 자이바츠를 그냥 해체를 해버리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최대 주주한테 가서 주식 팔어. 이러고서 끝났습니다. 강제로 주식을 매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꿈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지금 재벌들을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허. 이거는 제 꿈이지만 현실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같은 거고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옮겨져서
그대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는 겁니다. 이러면 적어도 한 30년, 40년 뒤에 점차적으로 재벌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아, 지금의 우리 시민들이 있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다면 30년이면 자동 소멸된다? 네, 소멸은 아니고요. 네. 지금 재벌들의 지분율이 너무 낮습니다. 워낙 지분율이 낮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까지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음 대가 되면 이걸 상속세, 증여세 다 제대로 내고 나면 거의 정당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할 기업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왜 됐냐면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로 넘어올 때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걸로 얘네들 재산을 불려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바로 서서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 불리는 걸 막고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물리면 이재용 때에서 그 아들 때로 넘어갈 때 정상적인 삼성 전체를 지배할 만한 주식을 갖고 있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의 재벌들이요. 전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로 재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당연히 법대로 네. 막아야 되죠. 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를 엄정하게 걷어야 되는 겁니다. 어허. 이번에 현대차가 순환출자 해소하면서 양도소득세 1조 원 내겠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해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낸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나서 얘네들 이제 지배구조가 되게 투명해졌으니까 정몽구 회장 돌아가시고 정의선 회장한테 주식 다 물려주면 여기서 증여세 2조 원 떼는 건 얄짤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해낸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얘네들 이거 안 내고 했을 거거든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도 제정신 아니죠 지금? 뇌 손상이 많은 사람이죠. 네, 뇌 손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지금 9조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원금이 44억 원입니다. 44억 원을 9조 원으로 불린 거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워런 버핏, 고래가와 긴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투자자인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재용이 재산을 제일 많이 불렸다고 생각하지만 이 분야에서 굉장히 독특한 승률왕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 재산이 한 4조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불릴 때에도 처음에 종잣돈을 최소한 몇십억은 다 내고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글로비스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정의선 정몽구가 글로비스에서 한 5조를 벌어갔거든요. 그런데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처음 세울 때 냈었던 돈이 50억인가 60억 정도 됩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5조나 6조를 벌려고 해도 한 50억은 내야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예. 최태원 회장은 지금 재산이 4조인데 처음 돈 얼마 냈는 줄 아십니까? 2억 5천만 원 냈습니다. 아이고. 진짜 쪼잔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난하지만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담보대출 받고 전세담보대출 받고 전세금 빼면 저도 2억 5천은 마련하겠거든요. 아니 솔직히 2억 5천이 작은 돈은 아닌데 옆에서 열심히 마련하면 2억 5천, 그 나중에 2억 5천을 4조로 만들어준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과정을 지금부터 잘라야죠. 요 과정은 김상조 위원장께서 하실 거예요. 네, 거의 이제부터는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키우는 걸 차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 같은 분이 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거래를 지켜보는 공정한 기관으로서 오래 존속을 하고 그다음에 부자들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추진을 하는 오랫동안 민주정부가 유지가 된다면 30년, 40년 정도 되면 재벌들의 힘이 점차 저는 소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그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두고 어마어마하게 그만두라는 압박이 천방위적으로 거의 국공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압박 아닙니까? 진보정당까지 나서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뭐 진보 언론이나 진보정당은 뭐 저쪽에서 저렇게 세게 이야기하니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 했다가 무슨 폭별을 당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냥 같이 편들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참 비겁해요. 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이렇게 흔드는 거는 전 분명히 김기식 원장 시대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가진 자들. 그들의 그 어떤 펌프질이. 아, 여러 가지 참, 말 중에 펌프질만한 이런 훌륭한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펌프질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양해를 드릴 게, 그,
인사 문제가 이렇게 논쟁이 될 때는 제가 갑자기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또 경제 예측 이런 것도 잘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부장관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네. 경제학도로서 그분은 이제 경제학자시고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한 번도 뵌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장관 후보자가 되셨을 때 방송에서도 정식으로 장관이 되실 때까지는 한마디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뭐 엄청나게 응원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는 걸 두고 보면 결국은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판단에 영향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게 옳겠다고 생각을 하고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도 맨 첫날 예, 아마 굉장히 저항이 심할 것 같다라는 예측만 한번 드리고 그 뒤에 이로 지금까지도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앞으로도 결국은 이건 국민들 여론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재벌개혁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냐. 예,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뭐 김기식 원장이 뭐 낙마할지 아니면 뭐 계속 고할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이 그분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김기식 원장도 이 상황에서 자기의 거취를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만약에 낙마를 했을 경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아, 이거 참 질문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당연히 삼성이 제일 기뻐하겠죠. 왜 삼성이 기뻐합니까? 김기식 원장이 쥐고 있는 카드 중에 삼성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방송을 안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은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많이 좀 들어야지. 다 들었어도. 네. 한번 또 듣고 싶다. 한번 또 듣고 싶다. 그분. 아, 예.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그, 예. 뭐, 오늘 드리기엔 좀 재미없는 얘기여서 그냥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건데, 예. 어쨌든 그 규정 때문에 그 규정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손을 보면, 아,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가 한번 흔들합니다. 네, 그 카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김기식 원장은 보험업 감독 규정을 고치는 게 오랜 소신이었고, 예, 삼당의 상점 쪽에서는 위협적이죠. 그리고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김기식 원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의혹들이 제기되는 속도가 야당 의원들이 자기들도 걸려 있음직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제기되는 속도도 지나치게 빠르기도 하고요. 하여간 저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불편한데 요즘 제기되는 의혹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거치가 유임이 되든 아니면은 뭐 사태로 결정이 나든 국민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 이후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요약하자면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 그 사실 삼성이 그렇게 해서 김기식에 의해서 컨트롤링 돼가지고 지분 구조가 크게 변화를 겪게 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다음 재벌들은 뭐, 아이고, 뭐 삼성만 그렇게 되겠지. 우리는 관계없겠지. 이렇게 생각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규정만큼은 아마 다른 재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긴 해요. 요 규정은 딱 삼성한테만 걸려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삼성한테만 걸려있는 거여서. 예. 문제가 된다면 삼성이죠. 삼성이 제일 신경이 곤두설 겁니다. 저희 첫 번째 서울에서 북콘서트 할 때, 그 제가 아는 삼성 간부분 오셨는데 직접 여쭤. 혹시 오늘 오셨나요? 네. 예. 나와서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전실 소속에. 네. 아, 그래요. 예전에 항상 그 박근혜 정권 때 공개 방송할 때면은 뭐 이한배 기자님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국정원에서 나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요즘에는 그런 일 안 하는 것 같고요, 국정원이. 예. 알겠습니다. 아, 삼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군요. 김기식 원장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면. 대략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이 뭔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한번. 네, 어떻게든지 거치가 결정이 나면. 예. 나중에 한번 경제의 속설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한국재벌,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수많은 성과들의 단계를 유지시키는 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관성화되는 면도 있죠. 이제는 너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익숙하잖아요.
저 정도 분이 돼야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잖아요. 예예.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지어 촛불혁명이 한참이던 작년 초에도 올해의 지상과제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올해의 최고 목표를 발표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걸 목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뭐 복잡해서 오늘 설명은 생략드리지만 삼성을 위한 법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의 지배체제를 위한 법이었는데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된 상태인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편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아. 8년째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힘에 의해서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으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체제를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 단계로 정말로 이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김상조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향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모습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갖춰지면 지분도 얼마 없는 것들이 황제처럼 행세를 하는 한국 재벌들의 여러 문제점들이 다 수정이 되고 나면 저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은요. 예. 한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영미식 자본주의인지 아니면은 북유럽식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체제가 있는지 재벌의 개혁을 어떤 식으로 완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 이 지적 풍토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한국의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제 기억으로 오마이뉴스인가에서 한번 거의 엄청난 장기 연재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김상조 위원장님이나 장하성 실장님이 하고 계시는 영미식 자본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주주자본주의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넥스트를 위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치열하게 저는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벌개혁. 지금 굉장히 위중한 국면이고 그럼요. 위태로운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재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풍토 속에서 한국의 정치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욕망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또 다른 MB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정치라는 이 위쪽의 구조는 아래쪽에 있는 경제 구조에 규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래쪽 경제 구조가 네. 정치적인 위의 구조를 결정을 합니다. 네. 이 아래쪽을 바꾸지 않으면 네. 위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네. 위를 바꾼과 동시에 아래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위에 있는 게 경제 아니겠어요? 이제 그 철학적 용어로 이걸 하부 구조라고 부르고 네. 정치를 상부 구조라고 불러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권력 관계로 보면 이미 예.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위라고 예. 해도 뭐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그 한국재벌의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범생이로 살다가 대학 와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자 이원배 기자님의 삶과 오늘의 재벌개혁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저의 삶이 종교개혁하고 굉장히 많이 결부가 돼 있어요. 아 이게 재벌개혁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했었냐면 저처럼 되게 나불거리고 그 싸가지 없고 왕따였었던 철없던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성격도 이제는 많이 바뀌고요. 또 인생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종교도 이제는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한 과정에 저한테 이 제일 중요했었던 건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네. 예. 지금도 우리 이제 저 뒤에서 맨 뒤에 보시면 녹음을 하고 계시는 저기 그 깡패같이 생기신 저분이 바로 고기 20인분을 쳐드시는 현석훈 PD십니다. 그런데 현석훈 PD. 예. 그 현석훈 PD는 민중의 소리에서 지금 15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죠.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민중의 소리 기자님들이 만나셔서 술을 드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고요. 예, 어떤 고난이도의 정치 이야기와 사회 변혁 이야기를 하시느냐, 같이 한번 껴서 들어봐도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술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연애 담당 프로듀서 오셔서 요즘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에 빠지셔가지고 아 여자친구에 빠진 게 아니라 여자 예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에 빠져서 술만 예. 마시면 계속 저한테 그 동영상 보여주고요. 자기가 KBS 앞에서 누구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주도 출신이시거든요. 예. 제주도 출신 누구랑 대화를 나눴다고 그냥 정말로 40대 그냥 아재예요. 그런데 이제 술 마시면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15년 동안 이 민중의 소리라는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하루는 술을 먹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덕훈아 너는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뭔가 이제 좀 묵직한 메시지를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예. 아 노동 해방을 향해서 뭔가 이러든가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형님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 형님 정무형 누구 어디 못 가죠? 이러는 겁니다. 이 정무형이라는 사람이 제가 맨날 말하는 그 개새끼님 예, 이정무 실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무형 예, 예 이정무 정무형 예. 누구 어디 못 가죠? 이런 겁니다. 뭔가 대단히 진보적인 매체에서 대단히 진보적인 삶을 사는 이유의 근본을 돌아보면 그냥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 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정무영이 네, 네. 정무영을 두고 내가 딴 데 갈 수 없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대의나 큰 꿈이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시작을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학교 때 왜 갑자기 인생을 그렇게 버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대답을 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대답은 91년에 제가 겪었던 트라우마들, 강경대 열사의 돌아가심 사실이에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제 평생의 마음에 비치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같은 거죠. 그 강경대 열사께서는 교내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투쟁을 하다가 집회 예. 이후에 예. 백골단에게 쫓겨가지고 예. 담쪽으로 몰려서 거기를 못 넘어오시고 백골단한테 직접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서 돌아가셨었죠. 그 일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트라우마예요. 90학번들에게는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열사님들은 다 선배들이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저희 90학번들에게는 1년 후배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이요. 후배를 못 지켜줬다는 제일 큰 트라우마가 남아있죠. 그게 아마 제 인생에 제일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곰곰 돌아보면 왜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뭐 운동이라는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같이 돌 던지고 같이 화염병 던지고 하던 사람들이 좋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사람들을 버리기 싫어서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겁하게 주류 언론으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평생 제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죄책감 같은 건 뭐였냐면 제 후배 한 명이 좋은 은행을 다니다가 그 은행 다니는 일을 그만두고 형 그래도 나는 운동을 더 해야 되겠어요 라면서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그때 그 시민단체 월급이 30만 원이나 나 이랬을 겁니다.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운동하자고 꼬시고 같이 거리를 누비고 그리고 말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을요. 뭐 에? 야 네가 투쟁을 해야 역사가 바뀌고 우리에게는 뭐 이 심장이 뜨거워야 되고 주둥이로 말은 제가 오만 말을 다 했는데 저는 먹고 살겠다고 주류 언론으로 튀고 얘는 아유 그래도 좀 내가 사는 길이 이 길인 것 같아요 하고 그리로 돌아오는 모습 보고 그게 이제 평생의 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제학 언저리에 있지만 사람 중심의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경제학자들이 무슨 개소리냐 어? 경제학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똥폼 잡고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피식 웃어요. 예. 경제학에 사람을 빼고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경제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학문일 텐데 거기에 사람을 빼놓고 어떻게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표방을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게 제가 꽂혀있는 경제의 시각인 겁니다. 경제가 숫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면 뭐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의 문제인 거죠. 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중보와 거대한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정, 애정, 보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면목, 저는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한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에 올 때 100석이 안 되는 작은 자리에서 이 북콘서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김용민 PD님께서 훨씬 더 넓은 장소로 바꿔주라고 하시면서 해주셨던 이야기는 부산의 민주시민들의 끈끈함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거죠.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오시면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그 열망을 잊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오신 결과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정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이나 자긍심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세상을 훨씬 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부산 지역에서 만드신 민주시민들이 만들어내신 훌륭한 세상의 기반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길게 드렸었던 겁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주디 스테와 앞에 가서 촛불 시위 해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야, 그래요? 이런 분들입니다. 아, 이런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사실 우리 정치사를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난 대선도 그렇고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정치 환경이 바뀌어가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엄청난 변화의 조짐들을 느낄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어느 후보가 뭐 몇 퍼센트 정도 이런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요령이 많이 생겼어요. 예. 아, 바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오늘 공개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진실되게 전달될까요? 아니면 그냥 괜히 해보는 소식으로 들릴까요? 예, 예. 자, 그래요. 이제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계속 감시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또 그런 말씀 했잖아요. 하다못해 담벼락을 보고라도 이야기를 하라. 그 정신을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관심을 놓지 말고 호랑이의 눈으로 응시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스스로가 다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회를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자, 그래요. 이한배 기자님,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같은 거 하나 드리고 건방지게 지나가도 될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렇게 민주시민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산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정말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봤지만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았었죠. 예.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부담스럽게 들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민주시민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 민주시민에게는 예. 지칠 권리도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부산 경남 지역을 민주시민들께서 이까지 끌고 오셨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포기하실 권리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완대 기자의 경제의 속살 부산 공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세월호 참사 4주기에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저로서는 정치를 더 절박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참 한결같은 정치인이 한 분 계십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철수입니다. 대선 선거부정 의혹을 그대로 놔둔 채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왜곡했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드루킹의 구속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 경찰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반증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피의자 드루킹과 무슨 관계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이고, 안철수 후보님,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게 아니고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유력한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후보를 공격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예? 유력 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치 공작은 민주당 당원 드루킹이 한 거 아니냐고요? 아이고, 이준서 씨, 이유미 씨의 제보 조작이야말로 대선 결과에 개입하려던 행위지요? 그런데 정작 언론에서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철수 후보님이 유력 후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안철수 후보님은 얼마 전에 대학 특강도 했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 보는 사람이 다 민망했다고 합니다. 네?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말라고요? 캠프 관계자들과 기자들은 많이 왔었다고요? 하하하하 바른미래당은 부지런하긴 하지만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이 만든 김기식 갑질 접수센터는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지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바른미래당에 가수 송대관 씨가 부른 해뜰날 띄워드릴게요.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돌아온단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건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용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5도, 대전 3도, 광주 5도, 대구 4도인데요 여기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8도, 전주 17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황망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때 교수님은 뭐 하셨어요?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고 딱 나오니까 그 소식이 막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제대로 파악을 못했죠. 근데 오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씩 사실을 밝혀지면서 아 그야말로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걸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며칠 지난 후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세월호 진상을 구명하라고 이리저리 나름대로 분주하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참 하여간 그날 다들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가해자들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4.16의 당일의 기억을. 예.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테고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는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충진 선생이 쓴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을 골랐습니다. 부제가 세월호에 비친 한국 사회입니다. 이 책은 이곳저곳에서 강연한 것을 다시 썼다고 하는데요. 세월호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야만성, 그리고 세월호에 비친 우리 인권 부재 상황, 그러니까 인권의식이 얼마나 우리가 모자랐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율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등등을 그야말로 철학자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이 보여주는 게 세월호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민낯으로 야만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기한 야만성이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정확히 말하자면은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 불합리하게 행사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이 저자는 지금 여기에 한국 사회는 야만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없는 자에게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폭력은 노골적이고 적대적이며 때로는 악의적이기까지 하죠. 요즘 보고 있는 뭐 대한항공 전문지문 자의 그 갑질을 얘기하는데 그건 한 부분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가하는 이런 폭력들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겠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폭력을 즐기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상징이 바로 세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야만의 사회에서 폭력의 흐름은 정말로 자폐적이고요. 때로는 폭력의 방향은 일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 안의 야만성과 우리 밖의 야만성이 이런 세월을 침몰시켰다는 점에서 세월은 대단히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이 야만성의 그 연원들은 대단히 깊고도 오래됐습니다. 예.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는 게 이 저자의 진단인데요. 그 야만성들 하나하나 지워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게 약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약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을 보면은 아직도 길이 평탄치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장을 차지하고 있는 세월호가 드러난 한국 사회의 민낯, 이 야만성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충진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세월호는 자신의 몸을 바다에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낯을 폭로했다. 우리 눈앞에 떠오른 이 민낯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석하고 대석할 것을 요구했다. 민낯이 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것은 한국 사회의 야만성이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처음엔 가슴으로 다음엔 머리로 전율하고 절망했다. 세월호가 바다 위로 몸을 드러낼 때까지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얼굴을 빼앗긴 비참한 약자이든 아니면 인간의 얼굴을 갖지 못한 야만스러운 강자이든 우리는 그때까지 전율과 절망 사이를 끝없이 오가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한국 사회가 인권이 부재한 사회라는 점입니다. 인권 감수성 또는 인권 친화성이 대단히 허약하다는 걸 세월호가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인권 친화적인 사회에서 멀어질수록 한국 사회의 야만성은 점점 더 노골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참사들은 되풀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여기 인권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곳이 많은데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점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2014년 전후에 우리가 좀 더 인권 친화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국가, 시장, 사회가 이 땅 위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세월호 침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침몰은 있었더라도 그것이 참사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참사로 죽은 희생자와 상처 입은 가족들의 인권이 그렇게까지 짓밟히는 일은 분명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과연 인권을 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늘 의식적으로 던지며 살았더라면 어쩌면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인권에 관한 이해는 뭐 다양한 지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체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인권 감수성을 고양하는 것, 제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뭐 미투운동도 인권 문제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빈곤층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장애자들, 성소수자들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다른 의미의 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가 재산 강조에도 부족할 게 없는 것인데 세월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관료 체제 하에서 모두가 가만 있으라 그 명령에 아무런 사고 없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사고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반지성적인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증거라고 이 저자는 대단히 힘주어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명령과 복종만이 있고 사유와 대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자는 더 강자가 되고 약자는 더 약자가 된다. 힘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명령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모두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싸워댄다. 승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과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학자에게서 진리를 말할 자유를, 예술가에게서 아름다움을 말할 자유를, 구도자에게서 신성함을 이야기할 자유를 박탈해버린다. 뭐 한마디 한마디 허투루 보낼 게 없는 그런 언급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깊이 이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유하고 거의 지성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인간, 그런 인간들이 많아질 때야 이런 세월호가 남긴 교훈들을 우리는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 자율적인 인간이란 그야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대단히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런 자율적인 인간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회일 때, 그런 교육들이 자연스러워질 때 이런 세월호가 남긴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이처럼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뭐 말로 뭐 한두 마디로 요약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세월호가 던진 질문들 그리고 그곳에 그 마지막 생명의 줄을 끈을 놓으면서 어린 친구들이 우리에게 타전했던 메시지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상기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지금은 다 어른이 되었을 아이들에게 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벚꽃이 다 지고 하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젊은 학생들이 세월호를 다시 기리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동세대, 이른바 세월호 세대들의 감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묻고 답하는 코너가 조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할까?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관료와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언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뭐 제3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진 선생은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국민 각자가 변해야 하겠지요. 매일 뼈가 부서지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가족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들을 죽어라 공부시키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어떤 노력도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잠겨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정치가와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사유하고 행동하는 시민들만이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건 우리 김 PD도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얘기해 왔는데 이 저자도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크게 이 저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끝부분에 저자가 힘줘 강조하는 부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원들을 징계하고 정치가 관료 언론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세월호 이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는 이 참사의 전모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선원이나 선장, 심지어 해경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세월호 이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한국은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평범한 다수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소수의 강자로부터, 그들의 야만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며 죽지 않으려면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월호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월호 이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자의 눈으로, 유가족의 눈으로 세월호를 보는 것, 그것이 세월호 이후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세월호와 관련된 책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발견했는데요. 예.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사의 이면을 봐야 할 때 어떤 지점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세월호 관련된 문학 작품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 이춘희 선생의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철학자의 시선에 비친 세월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함께 세월호 이후를 좀 더 촘촘히 그리고 탄탄하게 준비해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세월호 이후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에 분탕질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의 가족들을 비난하고 모해했던 이 세력들, 이 세력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평범한 인간과 공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상당수 악마들과 공존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자들이 정권을 가졌고 세월호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방해했던 자들이란 점, 그건 역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눈꽃만큼의 반성이나 성찰도 보여주지 않는 자들이라는 걸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치꾼임내 하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작금의 사태들을 눈여겨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로 계속됩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루킹이란 필명을 사용하는 블로거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일명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 그리고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언론은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구속된 인물들이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의견을 주고받은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구속된 드루킹 일당 3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됐는데요. 시민들은 드루킹의 정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3,236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47%,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은 청탁 거절에 변심한 옛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40%, 10명 가운데 4명은 반문재인 세력과 연계된 공작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치료 대상자다 이렇게 보는 시민들은 10%, 야당 주장대로 공작에 동원된 민주당원이라는 의견은 3%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골든버그님, 드루킹은 정치를 밥벌이로 보는 사람입니다. 김지인님, 정당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기회주의자는 아직도 많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BPL 타임 안철수입니다. 스마트링 거치대 요즘 인기가 많지요. 튼튼하고 예쁜 1,000원대의 스마트링 거치대 선물이나 사은품은 네피알입니다. 네피알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판촉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봄에 나들이 많이 가시고 행사 많이 하시지요. 기왕이면 우리 편 네피알, 네피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루킹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은품을 들고 드루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없더군요. 아우, 실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한 모씨 사연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식사 대신해서 비타샵 그린 스무디 먹었다가 열흘 만에 사실상 5kg 감량했습니다.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한 잔 먹으면 전혀 배고프지 않고 아침에도 속이 가벼워서 사실상 상쾌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이에요. 그 술친금 후기 최모 씨가 썼는데 그 읽어볼게요. 그동안 수많은 숙취 관련 제품을 먹어봤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던 차에 팟캐스트에서 우연히 알게 돼서 한 번만 더 사보자 했는데 술친금 달라요. 확실히 다음날 다르더라고요. 늘 술자리가 꺼려지곤 했는데 요즘엔 가자 엄지척이네요. 재용아, 앞으로 노조 활동 안 하는 직원들한테만 술친금 지급해라. 포털에서 술친금. 그 미궁 대장사랑 이모씨 사용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딸과 함께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미궁 대장사랑 3박스 주문했다고 보는 거지. 미궁 대장사랑은 그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미궁 대장사랑 1522-8972, 1522-8972 그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물건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무니칸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우리칸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어로 빠지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는 닻을 뜻하는 영어 단어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앵커입니다. 당첨자 또리아빠님,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우리맘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지금 그날 받아보고 집에 가는 버스 안입니다. 김지원 감독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말을 보니 머리가 띵하더군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WD40님 영화 그날 받아보고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콘77님 다음 정답자 상식적인 세빈님 자유한국당 혼수성태의 이중자 때는 정말 진전머리 나네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권종상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한겨레 사설 소개하겠습니다. 댓글 추천수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는 대목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짐작하게 한다. 대선 때 온라인 지지 활동을 대가로 무리한 인사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현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 조작을 벌였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이들로부터 동교동계 세작이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하니 이들이 다른 대선 후보들도 표적으로 삼아 댓글 공격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허투루 넘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과연 그럴 일인가 싶다. 민주당 역 댓글 공작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전말이 밝혀질 때까지 정치권은 과도한 공방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여기까지가 한겨레 사설입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드루킹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